그냥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. 저는 정말 이경실 씨가 옆에 있지만 이경실 씨가 질질질 끌려나가는 거 한번 보는 게 처음입니다. 아마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. 결정했습니다. 네. 과연 서경숙의 집에서 쫓겨날 최종 탈락자는 누구?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상처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. 마음의 상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몸의 상처를 주신 분이 한 분. 오늘 몸의 상처를 주신 분이 한 분. 네, 정말 웬만하면 잊으려 했는데 아팠다 많이 아팠어. 많이 아팠어. 어린 아이처럼 마냥 여기 이거지? 야, 아니, 와 진짜 지없다. 아유, 저게 이게 청담동 집이냐? 떨어지면요, 떨어지면은 좀 싫어하는 그런 것 좀 이게 해야 그러니까 나 억울하다 막 이런 좀 그런 표현 좀 해주세요. 아유, 나 할 거 다 하고 가잖아. 제일 잘했잖아. 뭐가 억울하니? 야, 이게 아닌데 분위기가. 야, 자고 와. 어? 야, 밥도 해줘 좀 먹이고. 어? 나 갈 테니까. 이 분위기가 병세가 이거는 이거 아닌데. 이런 좀 가. 그래. 그러니까 이거 막 그래, 고통스럽게 가자. 가져야 되는데. 어? 아니 저러고 나 가서 이제 울어요. 보통 네, 강한 척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눈물 흘리는 거. 소관 네. 아플까요? 얼마나 지금 가슴 아파. 가세요. 날씨도 추운데. 잘 가요. 살펴 가세요. 네. 잘 가요. 야, 잘 가세요. 거기까지야. 아. 아, 나 우리 직속 후배가 나 배신할 줄 몰랐네. 아, 아 가야지 뭐. 아, 추워.